안녕하세요. 하늘TV의 의정부 하늘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네. 정말 오랜만에 블라인드 사주풀이 네.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누군가요? 생년월일 네.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정축생 소띠네요, 이분이. 97년생이면은 올해 27살이다. 그쵸? 공수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오. 구독과 좋아요는 하늘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오. 드래곤볼이 보여요. 드래곤볼. 하늘에 별이 보여요. 자, 이 사람은, 큰 하늘의 복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윗대 조상분들의 공덕이 굉장히 큰 집안의 사람들이에요. 뭐, 근데 아마 빛을 보지 좀 못한 그런 느낌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옛날에 뭐, 나라를 독립할 때, 뭐, 그런데 뭐, 운동을 많이 했는데, 뭐, 억울한 죽임을 당했다거나. 아무튼 굉장히 집안에 큰, 기운이 많이 들어와서, 이 자손으로 인해 가지고 이 집안이 굉장히 크게 일으켜지는, 그런 자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네요. 사주를 볼때 이렇게 큰 별이 보이는 사람들은 큰 장군이라거나 아니면은 뭐 글로벌적인 스타라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에 큰 뭔가 이렇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뜻하거든요. 일단 사주 자체가 가을에 태어난 이제 큰 태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가을에 태어났다 보니까 많은 곡식들 이렇게 익혀내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사주의 재물복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 있어요. 조상복, 재물복 이런 것들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태어난 사람이다. 그리고 여복이 진짜 좋아요. 여복이. 그러니까 많은 여복이 태양이 딱 뜨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논밭이 막 깔려 있는 것처럼 그게 다 나한테 여복이고 재물복이에요. 근데 여복과 재물복이 강한 만큼 여자를 조심해야 되고 재물을 멀리 해야 되는 사주예요. 이게 내가 이런 것 가까이 하게 되면은 나의 순수함을 잃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성공하게 되더라도 이제 명예적인 부분은 치아 돼, 재물적인 부분은 좀 거리를 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이 사주 자체가 굉장히 순수한 사주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편안해 보이는 느낌도 있어요. 근데 가시를 감추고 있는 장미의 사주예요. 근데 이 사람의 개인적인 기질은 강해요. 근데 겉보기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생각보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리고 올해 이분 입장에서 뭔가 굉장히 뭐 상을 받는다거나 해외로 역마살이 된다거나 이런 운기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뭐 어떤 활동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국내 활동도 국내 활동이지만 국외 활동, 해외 활동 이런 식으로 나가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건강상으로 기관지하고 좀 폐가 안 좋을 여지가 좀 있어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이분이 기관지가 이렇게 안 좋은 거 보니까 목을 좀 많이 쓰시는 분인가 봐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인가 봐요. 그런 것도 좀 조심해야 되고, 무릎 관절도 좀안 좋다고 해요. 뭐 이렇게 무릎 관절도 안 좋다고 하시니까, 허리랑 무릎 관절도 안 좋다 하시니까, 나이가 젊음에도 불구하고 허리를 쓸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는 하늘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이분이 네. 좀 짐작 가시는 분일까요? 그냥 뭐 젊은 연예인 분, 이거 뭐 어떻게 또 연예인 분 같아 보이는데, 진짜 해외 활동을 많이 하는 연예인 분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 누구예요? 아, 이분이 BTS의 정국님 사주예요. 정국. 네. 아, 아시죠? 알죠. 잠깐만. BTS 정국님 정국. 알죠 알죠 알아요. 아는데 알죠? 아는데 또 이제 또 얼굴을 보면은 또 정확하게 기억이 나니까 잠깐만요. 정국. 아, 이분이 그거 아니에요? 공항에서 그거 법 이게 생활 한복 그거 입어가지고 화제된 분 아니에요? 오, 맞네. 오, 잘생겼다. 이분이 이렇게 순해 보여도요 굉장히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렇구나. 네,
이 정국님이 이제 솔로 활동을 이번에 하신다고 해요. 네네네. 그래서 솔로 활동이 앞으로 어떻게 근데 이분 될지. 같은 경우에는 팀 활동도 팀 활동인데 솔로 활동에 솔직히 좀잘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우리 옛날에 뭐 빅뱅이라는 그룹에서도 우리 GD라는 이렇게 독보적이었잖아요. 이분도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단체 활동도 단체 활동이지만 솔로 활동을 했을 때 그만큼의 큰 파급력을 가질 수 있는 스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오히려 포텐은 솔로 활동이 좀더 높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분이 솔로 활동으로 잘 되면은 나중에 팀 활동에 눈치가 보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솔로 활동이 잘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잘될것 같아요. 올해 상운도 들어와 있고 하니까 하반기에 좋은 결과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화이팅!